위원장이 시키려. 예전에 말씀드렸죠. 날 풀어주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요. 제 의뢰인께서는 칼같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. 뭡니까? 바벨그룹 비정기획팀에서 어용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노조 탄압 명령 문건입니다. 아니 어떻게 이걸... 이 정도 준 거면 비정기획팀 압수수색 영장 받을 수 있겠죠? 예, 이 정도 내용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압수수색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. 나 정말 변호사가 아니라 갱스터가 체질인 것 같아. 저도 그렇습니다. 뭔가 막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 솟는 것 같습니다. 나 변호사님 따라 이탈리아 가서 콘실리에리 할까요? 드세요. 나 우리 같이 가자. 콜. 마페에 재능 있어 보이긴 하죠. 드세요. 재능으로 따지면은 제가 아무래도 아 출신이. 그렇긴 하다. 나중에 다들 이탈리아 오면 돼지피 한번 뿌려보실래요? 돼지피요? 그건 또 뭐예요? 1960년대까지 있었던 우리 패밀리만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. 상대 패밀리의 보스가 바뀌어서 파티를 하는 날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 보스에게 돼지피를 뿌리죠. 덤비지 말란 의미로요? 그건 좀 그렇다. 냄새 어쩔? 나도 싫어요. 너무 야만적이에요. 근데 난 보고 싶다. 완전 비주얼 폭발이잖아. 저도 싫습니다. 이 맛있는 걸 굳이 왜? 자. 너 이거 먹고 빨리 자라. 나도 숙면 좀 취하게, 응? 너 혹시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니? 혹시 내 말 알아들으면 나중에